미소리한테 문자 보내줬지? 잘 다녀오라고. 아니요. 안 보내줬어? 충분히 생각해봤는데요. 더 이상 안 만나는 게 좋겠어요. 그쪽에 제 의사 전해주세요. 내가 그만큼 얘기했잖아. 저도요. 몇 달이나 사귀었어? 사람을 서너 번 보고. 시간 낭비예요. 좋았던 사람 계속 좋아? 아니지. 그렇듯이 싫었던 사람도 좋아질 수 있고 별로였던 사람도 애틋해질 수 있어. 어쨌든요. 여태껏 내 말 들어서 잘못된 거 있어? 두 분도 누가 시켜서 사귀고 결혼하신 거 아니잖아요. 저도 그럴 거예요. 연애할 타입 있고 소개로 만날 타입 있어. 나 다닌 소개 타입이지 연애 타입 아니야. 어쨌든요. 제 뜻 받아들여주세요. 얘 왜 이래? 누구 혹시 만나? 사귀는 친구 있냐고. 아니요. 지아 생각 안 해? 지아 지금 대우그룹 아들이랑 잘 됐으면 하는데 오빠가 도와줘야지. 미간 개발이랑 사돈 맺는다면 저쪽 집에서도 걸맞아 할 거고. 어머니 지금 불행하세요? 저희 재벌집 아니에요. 그래도 충분히 행복하잖아요. 아무리 사귀어볼래도 마음이 안 움직여요. 조금도 안 움직인 걸 어떻게 해요. 억지로 만나는 거 그쪽의 예의 아닌 것 같고. 저 하여튼 결정했어요. 생각하기 나름이고 왜 복을 차려고 해. 이타주의.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나도 복 받는 거야. 동생 위해서 있는 집 딸하고 결혼 못해? 없는 데다 떠밀어야 문제지. 그댁에선 다음 달이라도 상견례 하자는데 다 된 밥 눈 딱 감고 수저들어 푹푹 뜨기만 하면 돼. 아니 눈 감을 일 아니지. 눈 뜨고 영화 누려야지. 전 영화 호감보다 소소한 일상이 좋아요.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. 두 분처럼요. 제 뜻 전하기 힘드시면 제가 할게요. 저게 내 말을 안 들어? 내가 지 어떻게 키웠는데 피도 안 섞인 거. 은혜를 왼수로 갚어? 두고 봐. 너 나 못 꺾어.